카페를 타고 나왔습니다. 오늘 모션에서 이 제네시스 쿠페에 하체 부속을 전부 새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차는 2009년식이고 현재 18만 5천 킬로를 탔는데 아직까지 하체 부속을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는 차예요. 이런 도로가 아닌 요철이 있는 바닥을 다닐 때는 굉장히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 상태예요. 모션에 도착했습니다. 굿모닝. 굿모닝. 왔어. 하이. 드디어 하체 올바라시. 스테빌이 나갔네. 아, 아예 나가 있네. 풀어져 있네. 저렇게 된 거 처음 봤네. 진짜 오랜만에 떴다 차도. 이게 하체가 쇼바만 튼튼하구나 지금. 어. 사왔을 때부터 그랬어. 아. 저거는. 아 그때 맞아. 어. 꾸덕꾸덕 그랬지. 꾸덕꾸덕 하던 거. 그럼 이거 암을 새 걸로 이쪽 앞에 거는. 암을 이거 새 걸로 바꿔야겠다. 주문을 하고 앞에부터 다 탈거하고 뒤에 다 탈거하고 그렇게 일단 하고 마트에서 쇼핑하는 것 같네. 질감이 굉장히 이제 안 좋을 거거든요. 이 가스팔 때 퍼런셜이 계속 흔들리니까 그래서 구조 부싱 만들고 그리고 부싱 좀 순정부 교체해가지고 하는 길에 하면은 좀 더 세이브 할 수 있으니까 작업 동선을. 장난하듯이 하면 안 돼. 세게 남자답게 해야지. 야, 다해놓은 거 건데. 이건 내가 마지막 한 방을 건든 거다. 컷 나가자. 속곱 장난하느라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 일단 오늘 작업은 그 이 제네시스 쿠페 자체가 나온 지도 조금 오래됐고 그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하체에 관련한 부품들 중에 고무로 돼 있는 그 부싱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품들이 실제 주행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래되면 이제 경화되거나 그래서 기능 자체가 많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차보다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이 향상된 그 하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싹 그 튜닝 겸 정비를 이제 병행하는 모든 그 부품들을 튜닝 부품들로 다 바꾸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이 꽤 높아지기 때문에 그 순정 부품에서 개선된 부품들과 또 튜닝 부품들과 이렇게 섞어가지고 가성비가 제일 좋은 제네시스 쿠페 하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하체의 고무 부싱류들을 빼고 순정 그 고무 부싱보다 성능이 향상된 필로우볼 부싱을 넣고 이 신차 때 컨디션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업그레이드 하는 튜닝을 오늘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젠쿤 마트야, 젠쿤 마트. 간단한 튜닝 부품들은 웬만한 건 다 제작을 거의 우리가 하니까. 이게 이제 디퍼런셜이라는 부속인데, 실제로 이제 제네시스 쿠페의 그 엔진의 이제 출력을 결국에 이제 최종적으로 뒷바퀴로 전달하기 위한 최종 그 장치거든요. 이제 앞에는 두 포인트가 고정이 돼 있고 뒤에는 한 포인트만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한 포인트가 더 고정이 됐었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이거를 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나 요 안에 나사산까지 다 있어요. 다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보 직전이에요. 여기가 조립된 디퍼런셜 부싱이 들어가 일보 직전까지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저렴하게 부싱을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부싱이 없다 보니까 이쪽 부싱이 부하가 많이 받아서 이렇게 좀 손상이 많이 되는 편이고요. 앞쪽 부싱은 실제로 봤을 때 꽤 오랜 시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싱의 파손이나 손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그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뒷부분이 확실히 보강이 돼야 되겠구나. 이 볼트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부러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냥 단순히 볼트가 부러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디퍼런셜이 처지면서 이 샤프트까지 다 휘어버리는, 그러면서 디퍼런셜과 샤프트의 연결 부위까지도 다 손상이 가기 때문에 볼트 하나 부러진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의 지출이 발생이 되게 돼 있어요. 구조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성능 향상도 성능 향상이지만 일단 보험적인 요소가 또 들어가 있어요. 볼트 하나가 파손이 됨으로 인해서 앞에가 다 망가지고 하다 보면 뭐 공인까지 해서 근 100만 원의 수리비를 내야 되는데 13만 원으로 1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아까운 금액은 아니고, 디퍼런셜이 최종 바퀴 쪽으로 이 힘을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흔들림이 좀 있다 보니까 응답력 손실 같은 게 좀 발생되거든요. 한 템포 늦게 그런 것들이 좀 즉각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성능 효과가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일석이조, 뭐 일거양득이라고 튜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론트는 교체가 됐고 이제 리어 쪽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부서가지고 이제 판테 잡는 거지. 이게 이제 순정 멤버 부싱이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안에가 이렇게 많이 비어 있잖아요. 요 가운데 부위의 볼트가 차체랑 연결이 되고 이게 이제 멤버랑 연결이 돼서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지금 손으로만 봐도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고무 부싱의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아서 이 멤버가 움직인다라는 건 바퀴가 움직인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부싱이 상태가 안 좋으면 이 멤버가 통째로 움직이면서 바퀴가 옆에서 봤을 때 막 앞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더더더더더 막 이러면서 질감도 안 좋고 실제로 뒷바퀴 락을 걸 때 그 성능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멤버를 그렇게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움직임의 즉각 응답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정비 겸 튜닝으로 이것도 이제 많이 장착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 페라리에서는 헤드하고 실린더 블록하고 맞닿을 때 뭐 로미오와 줄리엣 막 이러더라고. 나도 지금 그 기분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나는 기분으로 맨발을 올리고 있어. 위에 들어간 게 이제 FL 그러니까 차 신형으로 바뀌면서 개선된 암이 여기인데 여기는 이제 필로볼로 바뀌고 순정 타입 필로볼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강화부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강화부싱 여기도 강화부싱 이렇게 해서 그 사실 성능 자체 운동 성능은 필로볼이 제일 좋은데 지금 이제 일단 강화 부싱을 끼면서 아까 얘기한 바퀴의 이제 포지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게끔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상황으로 지금 튜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금액을 조금 더 쓴다 그러면은 여기 필로볼, 여기 필로볼, 여기 필로볼로 바꾸고 고무 부싱으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베어링으로 바꾸면 차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순수히 이제 쇼바가 자기 역할만 할 수 있게 되니까 필로볼로 바꾸면은 이렇게 타이어가 접지 면적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요소는 발생되지 않고 상하 운동은 정직하게 이제 잘 움직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필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실제로 차 운동 성능이 좋아지는 필로볼로 하면 승차감이 딱딱해진다 그거 잘못 만든 필로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잘못 만든 필로볼을 요 최근에는 경험해보기 좀 힘든데 좀 저도 옛날에 이제 초창기 때는 많이 경험해봤는데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조여놓으면 고무부싱은 비틀리기라도 하는데 필로볼 잘못 만들어놓은 필로볼은 거의 그냥 쇳대기나 마찬가지. 그래서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그 차는 쇼바가 없는 차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베어링을 너무 꽉 껴가지고 베어링 자체가 움직이지 않아서 돌이 된 거고 그 돌이 쇼바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의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운동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걸로는 인식이 들어가 있는데 승차감이 안 좋아진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지금 요즘은 그렇지 않다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죠. 필로볼 좋아졌는지 테스트 주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마지막 하나 남았다. 시운전. 가자. 일단 오늘 이제 하체의 그 노화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거의 한 90% 정도 이제 교체를 마무리해서 시운전 해본 결과 신차 이상의 컨디션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작업을 마무리 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일반적으로 타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드리프트 세팅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세팅을. 중고차를 사오셔가지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엔진 출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렇게 하체 튜닝을 좀 먼저 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치면은 일단 근육을 조금 탄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체 튜닝이 좀 제대로 돼 있어야 실제로 드리프트 연습을 하실 때 좀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차에 있어서 조작을 조금의 변화가 차는 그걸 되게 많은 변수로 받아들이거든요. 하체가 안 좋을 때. 그래서 그 튜닝의 순서로는 엔진 쪽으로 방향을 가기보다는 하체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